챗GPT 음성 모드, 고급 음성 모드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가 가끔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 이거 내가 예전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기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텍스트로도 던질 수 있지만, 고급 음성 모드를 활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지금 이 이야기도 제가 화면 녹화를 하는 동시에 고급 음성 모드를 지금 켜놨거든요.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지금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고급 음성 모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나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을 떠올려야 할때 유용하겠네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강연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챗GPT를 활용하면 말 내가 지금 네, 계속 기억이 나지 말씀해 않는 게 주세요.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전에 어떠한 방송에서 보았고, 그리고 텍스트로까지 한번 찾아보았던 어떤 학문적인 용어야. 어떤 거냐면, 유전학과 관계된 그런 용어거든. 보통 유전학이라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 유전학이잖아. 그런데 그때 그 키워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어떤 얘기 속에서 나왔냐면,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이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유전자의 형태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의 형태로 조성이 되는데, 그때 엄마가 갖고 있지 않던 유전자, 엄마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향이 태아에게 있던 유전자로부터 엄마에게 역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게 남편의 가족력에 있었던 어떠한 유전자의 그 정보와 영향력이 아내한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했던 키워드였거든. 어떤 키워드를 내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 걸까? 아, 말씀하신 개념은 아마 유전적 역전달 또는 역유전 같은 용어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이는 지금 후손의 단어를 들으니까 그런 유전자가 것 같은데, 어떤 유전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 약간 조금 더 약간 그 신화적인 어떠한 그 키워드였던 것 같아. 신화적인 키워드를 찾으신다면 텔레곤 효과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일부 문화권에서 첫 번째 파트너의 유전적 영향이 여후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개념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텔레곤이라고 하는 게 뭐지? 텔레곤 효과는 초기 번식 이론 중 하나로 암컷이 첫 교미 상대에게서 유전적 영향을 받아 이후 다른 수컷과의 새끼에서도 그첫 수컷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텔레곤 이론은 효과라고 주로 하는 것도 말이나 아니었고, 유전 역전도 아니었어. 다른 용어였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용어를 찾으시는 걸까요? 후성 후성 유전학도 유전학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용어는 아니었고, 무슨 마이크로 뭐였는데? 아, 그렇다면 마이크로 키메리즘을 찾으시는 것 같네요. 맞아. 이 마이크로 개념은 키메리즘이야. 임신 마이크로 네, 키메리즘에 마이크로 대해서 설명해주고, 좀 전에 내가 신화적인 용어였던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네가 이 얘기했던 그것과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줘. 마이크로 키메리즘은 임신 중 태아의 세포가 모체로 넘어가 모체 내에 머무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태아 세포가 모체의 조직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와 비슷하게 텔레곤 효과는 첫 번째 파트너의 유전적 영향이 이후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차이점이라면 마이크로 키메리즘은 과학적으로 일부 증명된 현상이지만 텔레곤 효과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론이라는 점입니다. 텔레곤 효과는 주로 옛날 믿음이나 이야기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러면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하는데,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가? 마이크로 키메리즘은 주로 여성에 대해서 발견되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중 태아의 세포가 모체로 넘어가 머무르면서 발견되고 이는 반대로 태아에게서 어머니의 세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혈액이나 다양한 조직에서 발견될 수 있고, 심지어는 뇌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키메리즘은 면역학, 자가 면역 질환, 암, 그리고 임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나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할 때는 유전학 가운데서도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과 아까 네가 얘기했던 그 어떤 신화적인 용어와 같은 그 용어 플러스 어떠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면 이 마이크로 키메리즘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배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정리해줘. 마이크로 키메리즘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다음 키워드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번 후성유전학은 이피제네틱스. 후성유전학은 유전자의 발현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환경요인이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합니다. 마이크로 키메리즘의 영향에 대한 많은 부분이 후성유전학적 기전을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키메리즘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역학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식 거부 반응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생식합입니다. 마이크로 키메리즘은 임신 중 태아와 모체 사이의 세포 교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생식학 분야도 중요한 연구 영역입니다. 텔레곤 효과 텔레곤이 이 신화적인 이론은 첫 파트너의 유전적 영향이 이후 자손에게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로 키메리즘과 비교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마이크로 키메리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잘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고마워. You're welcome. Take care.